이준석 대표를 놓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막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는 뭐 자기네 보수 혁명을 좀 해보겠다며 뭐 천하람 변호사도 있고 뭐 김용태 최고위원도 있고 뭐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눈에 띄는데 소위 민주진보 진영 안에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다른 좀 눈에 띄는 젊은 리더, 젊은 정치인이 안 보인다. 진보 정치가 왜 이렇게 활력이 없어졌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뭐 민주당을 진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리고 기득권 정당 이렇게 봐야 네, 됩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네. 왜 그렇게 소극적이 됐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좀 두드러지는 사람을 비명계로만 이렇게 분류하고 이러는데,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혹시 그 지금도 이렇게 친문 비문 이렇게 또 갈려서 아직도 그런 게 있는지, 네. 뭐 아니라고 그러기는 한데 좀 그런 그틀 안에서만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도 그 패널 이런 거로 나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약하던 부산의 전재수 의원인가요? 네, 전재수 의원. 굉장히 그 유능하더라고요. 네. 시각도 좋고. 네. 근데 밖으로 나서질 않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유. 비명계로 찍힐까 봐 그런 거예요? 아니 뭐그 사람이 비명계로 찍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 비명객은 친명객은 아까 얘기한 그 민주당이 당면한 내외 사정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폭넓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네. 뭐가 민주당을 헐뜯는 겁니까? 민주당에게 좀더 영감이나 앞을 내다보는 눈 같은 거를 제공하는 일인데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부 소극화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다운 활력을 잃은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그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네. 굉장히 그 시각도 좋고 정론을 얘기해요. 그분은 아마 지역구 같은 데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야당다운 어떤 야성 그런 뭐좀 보다 더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좀 정치적으로 성숙할 건지를 논의하는 정치 집단으로서의 민주당 이걸 좀 기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네. 뭐 이준석처럼 그렇게 참 대단한 순발력을 기대하진 않아도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럿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좀 여럿 나와야 된다는 진단 주셨습니다. 좀뭐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될 텐데요. 내년에 일단 윤석열 심판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소위 민주진보 진영이 가져야 되는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요? 뭐 앞에 뭐막 외교, 남북관계, 뭐 경제, 뭐 국제관계 뭐 이런 거 설명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민주당이 이런 걸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싸워라. 어떤 제안을 좀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그이 한국의 시대에 맞지 않는 네. 민주화 과정이나 산업화 과정이나 남북화해 협력의 과정이나 이런 걸 걸어온 나라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퇴행을 거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그건 뭐 옛날 거를 복원해도 좋다고 보고 더 새로운 것을 내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좀 새로운 생각 네.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덧붙여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다음 시대 야당이 집권을 하면 이렇게 달라지겠다는 제시를 네. 이번 총선에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벌써 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이 국민의힘은 무슨 정책적인 게 대단한 거, 무슨 김포를 서울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엉뚱 깽뚱한 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예.
국민의힘이야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는 게 뭐 저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근데 민주당 경우에는 너무나 이 윤석열 정권이 제시하는 그 파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린 이거 이렇게 바로 잡겠다. 외교 안보는 이렇게 가겠다. 중국과도 이렇게 가겠다. 네. 그러나 미국과도 이런 거에서 양해를 얻으면서 그렇게 가겠다. 네.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싱하이밍 대사 그 이후에 너무 수세적으로 밀리는 거 보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한테도 인심 잃기 싫고 중국한테도 인심 잃기 싫고 예를 들면 제가 요번에 네. 아까도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미국도로 미국의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은 다 실패했다라고 네. 규정했죠.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북과 빨리 수교 벌려라.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예. 그런 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할 때 오히려 민주당의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 세력이 규합하고 북에 대해서도 네. 핵무기 그 여기 공격한다는 거 취소해라 네. 철회하라 그 얘기는 민주당이 많이 합니다. 네. 네. 북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서울의 봄 영화를 빗대서 민주당 일부에서 뭐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영화 하나로 또 야당이 흥분하고 있다. 실제 계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런 걱정은 해요. 네. 계엄은 아니더라도 이번 그 총선이 정말 윤석열과 국힘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은 뭐 국지전 정도 같은 건 북풍 같은 걸 이용하려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북풍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북풍은 다 국민들이 아는데요. 그래도 예. 누가 먼저 총 쏜지 모르게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연평도 저기 포격전이라든가 예. 그 이제 뭐 그 9.19 그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풍선 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북풍이 아니고 이제 저 우리가 우리 쪽에서 날리는 예, 예. 바람 자연 조건이 되면은 뭐 그런 거라든지 또 DMZ 안에 GPOP 다 다시 부설하니까 네. 건설하니까 누가 먼저 쏜지도 모르게 다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선거를 앞두고 저지를 수 있다. 특히 신원식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을 있는 한 네.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고 더 좀 정신 나간 소리 한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군까지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군이요? 네. 일본 자위대요? 일본은 지금 헌법 개정이 안 돼서 네. 외국에 군대 파견하려면 뭘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일본이 네. 2차 세계대전 패전한 다음에 네. 한국전쟁으로 일어섰죠. 맞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서 더 네. 일어섰죠. 예. 지금 일본이 뭐 우리 국민들 속에도 알게 모르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못 살아요. 소득도 더 낮아지고 계속 그 급료가 임금이 아마 10년 이상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득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기시다가 20% 아래로 지지자가 내려간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만 알지 왜 그런 건 지금 설명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못 살게 되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그랬을 때 어디서 탈출구를 찾을까? 한반도 전쟁입니까? 난 그렇다고 봐요. 아이고. 일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예. 그 전략가들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우리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와서 조선왕조하고 그때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네. 걸 맺어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와서 청나라 군대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동학농민전쟁을 다 짓밟아버렸잖아요. 네. 그걸로 일본이 거의 한반도의 지배권을 잡은 거예요. 러일 전쟁 때는 그건
이미 다 된 걸 굳힌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을사조약까지 가버린 건데 그런 그 이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이. 네. 예.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불경기 실업 뭐 미국의 그 불화자 합의가 네.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30년째 불황하네요. 지금 그게 일본 국민들도 더 이상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생활고나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APEC에 가서도 윤석열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만나지도 못하고 오로지 만난 사람 하나 있으니 이게 기시다. 일곱 번째 만났다고. 예, 총리. 한일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어이구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국내 언론에서 네. 좀 해설 좀 해주고 네. 일본의 내부의 그 세력들의 변화 네.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위대가 저 이렇게 저기 저 대만 근처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네. 또 이 한반도 쪽에도 그 공군 기지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이쪽을 겨냥해서 이렇게 배치가 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선거 앞두고 북풍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총풍이 됐든 어떤 국지전이 됐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그런 보장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 그 말씀에 힘을 얻는 이유가 국정원 원장은 새로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김기현 원장을 교체하면서 1, 2차장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연일 정부의 행정망이 먹통이 됐는데 누구 하나 뭐 해명도 안 되고 국회 그 행안위 와서는 또 거짓말까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다. 이런 기운이 먹통이 있습니다. 됐는데 뒤로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요. 아이고야. 아이고 큰일입니다. 예, 먹통 시켜놓고 뒤에서 다른 작업하고 있으면 이게 나라냐. 예,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진보 정당들이 이렇게 통합을 한다든지 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이렇게 돌아선다고 할 때 네. 선거 지는 게 거의 뻔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 그걸 벗어나기 위한 그 방책으로 다각적인 모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전산망 복구하는 그 작업 이런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거를 그냥 넘길 일이 아닌 행안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행안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설명도 틀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우리가 그것을 좀 의혹의 눈초리로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지금 뭐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끝낼 수가 없게 너무 얘기가 국제관계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에 이르기까지 날 자주 안 부르니까 한꺼번에 얘기해. 아니 자주 모시겠습니다. 진짜 자주 모시고 정말 이렇게 국제관계 역사 그다음에 일본을 보는 문제, 러시아 문제,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중국 문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국제관계 전문 대기자로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길게 시간을 뺏어서 너무 송구하고요. 끝으로 저희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특히 시민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전 이렇게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진보 정치연합 원탁회의를 구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방송을 나중에 듣는 우리 동지들이 굉장히 힘이 나서 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그 노선과 생각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노동자나 농민이나 소상공인이나 청년, 노인 이런 정말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진보 정치연합 같은 걸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그 고통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진보 정치 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노선 이런 거보다 자기들이 정말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분들의 처지가 정말 이 진보 정치 연합을 만드는 이유 아니에요. 네. 자기들 노선이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어요? 얼마 안 틀리고. 네. 그래서 이 정치 세력이 조금 원내 교섭 단체라도 만들어서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까지는 아니래도 그 이준석이 같은 사람들까지 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200석 이상 돼가지고 결선 투표제 같은 거를 바꾸는 네.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 세력이 중요한 거. 그런데 네. 이준석이나 민주당이 그거 안 해요. 이 세력이 한다니까 합니다. 네.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그래야 우리가 밖에서도 밖에 네. 어떤 변화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정치 힘이 생긴다. 지형이 생긴단 네.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이 진보선거연합 정치연합 많이 관심 가지고 가능하면 밀어주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